있는 카페가 제 숙소거든요. 베이지색 카페 옆에 빨간색이 호스텔이고 여기 사거리가 있거든요.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메테오라 대수도원으로 갑니다. 아침 9시, 10시 45분, 12시, 2시 45분 이렇게 버스가 있고 버스 요금은 1유로 60센트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 메테오라 대수도원까지 가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버스가 안 오면 조금 초조해집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물이 딱 두 병 있고 나머지 간식은 없어요. 살이 5kg가 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엄청 버스가 크네요. 버스는 아무도 없어. 제가 느꼈을 때 다른 도시에 비해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고 뭐 풍경이야 말할 것도 없고 눈 뜨면 뷰가 메테오라입니다. 먹을거부터 가야지. 버스가 여기서 내려주는데 내리니까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와, 공기가 너무 좋다. 안녕. 내가 인생샷 찍어줄게. 와, 너희는 어떻게 올라왔니? 와, 대박이다. 일단 감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못 대겠다, 진짜. 내 시선을 다른 데 두기가 아까워. 그냥 찍어도 컴퓨터 바탕화면이 나옵니다. 저기 조그만한 사람들이 보이죠? 아,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쉽지 않다, 근데. 역시 아름다운 곳을 보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쉽지 않다. 저기까지. 저는 오늘의 제 목표는 6개를 다 도는 거거든요. 가보자. 시간이 없다. 기념품 샵이 있는데 저는 기념품 샵은 사실 감흥이 없고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인데 9시 반부터 3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시 안 되고 반바지 안 되고 이걸 뭐 걸을 수가 없구만. 너무 아름다워서 돌계단이어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걸으셔야 합니다. 저게 무슨 저게 뭐지? 그 뭐더라? 저게 뭐더라? 기억이 안 난다. 저게 뭐더라?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어, 신기한데? 이 입구가 와, 이건 이게 14세기, 16세기 경에 지어진 네이버에 검색해본 바로는 메테오라가 14세기, 16세기 경에 지어진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아, 저거는 완전 반지의 제왕이다.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들판 있잖아요. 말 타고 뛰어갈 때 들판. 우와. 어, 저거 뭐야? 아, 여기 이제 돈을 넣고 기도를 하는 거구나. 진짜 돌이네. 돌산이네. 어, 너무 폐기가 넘쳤나? 하루에
여섯 군데를 다 도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Respect for Vogue. Respect. Respect. Yes, yes. 1.6를 3유로에 살 수 있습니다. 그쪽에 치마가 있는데 여자들은 치마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건 무료인 것 같아요. 이게 치마가 맞아. 모르겠어. 치마 완성. 왜 치마 좀 이상한 것 같아? 긴 치마인데요.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면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픽이다, 그래픽. 선물샵인가? 아, 비누네. 어금 뭔 냄새야? 완전 옛날 부엌이구나. 여기가 아궁이고, 여기 약간 장독대 같은 것도 있고. 저게 뭐야? 저게 이름이 있었네. 깔대? 웬만한 거는 다 있네요. 신기하다. 오, 조심해, 조심해. 돌계단이어서 조심해야 돼. 아니, 부엌 보고 돌계단 내려오니까 끝났네. 쌀에다가 총을 꽂아놨어요. 그냥 기념품 샵 있고, 옛날 부엌 있고, 예배 드리는 곳 있고, 아, 포토전이 있네. 어, 무서워. 잠깐만요. 왜, 지금 손에 땀나, 땀나, 손에 땀나. 어, 너무 무서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무서워. 아름다운데 너무 무섭다. 제가 멋있는 풍경을 볼 때마다 항상 역대급이라고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이번이 제일 역대급입니다. 저기 보시면 눈산도 있고 눈으로 덮여있어요, 산이. 그리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메테오라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멀지 않고 테살로니키에서도 멀지 않으니까 당일치기 투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테오라는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강추합니다. 구경을 마치고 다음 수도원으로 갑니다. 저기가 이제 제가 다음에 갈 수도원입니다. 저기 보이죠? 대메테오라 수도원에서 다음 수도원까지는 걸어서 9분이 걸립니다. 걸어서 9분. 대메테오라 수도원. 가자. 배고파. 핫도그? 핫도그. One for two? Yes. Yes. Mustard ketchup? Yes, mustard ketchup. Yeah. Can I? 이렇게 총 핫도그랑 오렌지 주스 4유로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트럭에서. 이거 안 먹으면 움직일 수가 없겠다. Hi. Hi.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No. Romania. Romania. South Korea? Yes, South Korea. I love Korea. I love BTS. I love everything. I want to go there, really. I plan this year to go. Where are you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R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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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ania? Yes. Yes. In Europe. Yes. North of Greece. Oh, nice.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n. Jin. Jayl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lex. Alex, thank you. Jin. Have fun. Jin. Jin. Yes. So beautiful. Oh, you're beautiful too. Thank you. You are so beautiful. Yeah, you too. Okay, so have fun. Bye. Thank you. Bye. 이 핫도그는 제발 먹지 마. 제발 베이커리에서 사가지고 오세요. 빵이 왜 이렇게 퍽퍽해? 핫도그를 먹고 출발해봅시다. 여기로 내려갈 수 있구나. 여러분 조심. 여기 올 땐 진짜 조심. 나 조심.
와, 근데 무서운데 이 스팟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어떡해. 무서워. 어떡해. 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와. 이렇게 수도원을 훨씬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경이롭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저 높은 돌산 위에 수도원을 지었을까요? 진짜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그냥 풍경 감상하게 되는? 오, 비 온다. 지금 비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 비 온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비가 살짝 내려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메테오라 진짜 강추. 정말 공중 위에 떠 있는 수도원입니다. 보잉 둥둥. 자, 감상을 해도 해도 모자란데 이제 다음 수도원을 향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비가 올 날씨였는데 갑자기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 예스. 3유로. 한람 수도원. 이상한 것 같은데 치마를 또 입어줍니다. 두 번째 발람 수도원은 자, 입구로 나왔고 원래는 저기서 저 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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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꾸불꾸불 이렇게 가는 건데 숙소 주인분이 다음 수도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지름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를람 수도원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N편에 내려가는 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 지름길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당연히 모르고 숙소 주인분은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는 거겠죠? 지름길이라서 길이 매끈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얘기만 전에 들은 거라서 확실하지 않아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네. 아,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겠죠? 확신이 안 서네. 왜냐면 이 길은 지금 구글 맵에서는 아예 없는 길입니다. 구글 맵에는 아예 뜨지 않는 길이고 산속길입니다. 이렇게 산속길. 오, 어떡해. 나 곰이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다음 여행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하필 비가 조금 와가지고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후회돼. 반이 나와놓고 후회 안 하나. 여기서 지금 돌아갈 수도 없어. 돌아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내려가려면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고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 이건 뭐지? 빨간 표시가 뭐지? 어, 화살표다. 화살표. 화살표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굉장한 수도원 두 군데를 이미 구경을 마쳤기 때문에 어떤 길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개소리가 들려. 여기 팻말이 있는데 메테오라 트레일러니? 이게 맞아?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십시오. 이건 무슨 길이야? 나 돌아갈래.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을 봤고 이 끝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아직.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뭔가 보입니다. 어, 도로가 보여. 도로가 보여. 와. 왔다, 도착했다. 어, 울 뻔했어. 어, 울 뻔했어. 아, 드디어 안심.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거는, 횡, 도로입니다. 드디어 성 니콜라스 수도원입니다. 엄청 큰 개가 있어서 못 가는데 어, 같이 가야겠다. 진짜 길게였어. 길게 가 있을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게 안전합니다. 멍멍이가 사람 빵 먹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산이네 등산. 이거 어떻게 걸어가. 다시 생각을 정정하면 하루에 6개 다 보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차로는 가능한데 지금 걸어서는 불가능. 걸어서 불가능. 불가능. 이 경사를, 이 경사를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이 경사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와, 살다 살다 이런 경사는 또 처음 보네. 지금 클라이밍 하는 것 같은 느낌? 여기야, 여기야. 하이, 하이. 갈림길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사람을 따라간다. 성 니콜라스 수도원입니다. 경사가, 지금 경사가, 경사가. 그래도 절경이다. 앞이 하얘. 오늘 총 먹은 게 이상한 핫도그밖에 없습니다. 핫도그도 진짜 맛대가리 없어. 이거는 지금 물이 아니고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아찔아찔하다. 여기 대표소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만. 저는 이제 수도원 내부 구경은 그만. 체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다시 계단을 타고 숙소로 가자. 올 게 왔다, 올 게 왔어. 저 앞에 또 멍멍이가 있습니다. 아, 쟤는 왜 나보고 짖는 거야? 다리가 후두루들 거립니다. 지금 제 다리가 흔들리지만 사진은 찍고. 우와, 신기하다. 진짜 뷰티풀이다. 하염없이 걷고 있습니다. 아우, 비가 또 오네, 또 와. 지금 오늘 하루에 한 5번은 넘게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니까 너무 불편해. 드디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